안녕하세요. 이야기꾼입니다. 이 호야가 이름 또 까먹었네. 하여튼 이거는 뿌리가 하나여서 사실 이거 하나로 나머지 네 개의 설명을 대신할까 합니다. 나머지는 처음부터 하나가 아닌 두 개나 세 개를 심었던 것도 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얘들이 옆으로 가서 휘무지가 돼서 여러 개된 것도 있습니다. 그걸 자르면 될것 같고요. 근데 얘가 코코넛 그런 것 같은데요. 이게 저는 수입해온 화초들이 거의 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나무 이렇게 재질에 있는 이런 걸로 다 쌓여져 있기 때문에 털수 있는 데까지 털고요. 조금 더 털겠습니다. 잠시 중지. 네, 이름을 찾았습니다. 로튼디 호야. 그리고 더 많이 제거했어요. 이런 코코칩이든가. 뭐 하여튼 어쨌든 이런 것들 다 제거 못했는데 이 상태로 이제 하려고 합니다. 이거를 선택한 이유는 얘는 하나고 나머지는 여러 개이기 때문에 조금 더 불편하니까요. 얘를 언제나 그렇듯이 요거 이게 뭐냐면 예전에 제가 세척마사토가 아닌 걸 써가지고 밑에 엄청 힘들었는데 세척마사토 한번 그러고 나서 세척마사토를 그 당시 팔지 않아서 사서 그냥 다 빨았어요. 마사토를 베스층으로 깔고 혹시라도 얘가 과습이 안 되게 하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보면 뿌리가 약간 기니까 가위를 소독해서요. 메르스나 쌌을 때산이 소독기 이약으로 해도 돼요. 그리고 얘야 뿌리를 약간 자르겠습니다. 이 정도만. 그리고 매번 제가 하는 비율은 똑같아요. 원예 상토 국가에서 관련되니까 그 3대 펄라이트 중립 대립 소립도 있어요. 이거를 3대 1로 섞어요. 물론 아주 옛날에 90년대에는 산에 가서 흙 터고 마사토도 사고 뭐 골고루 했었어요. 산에 가서 했더니 개미가 따라와가지고 그때는 힘들었었는데요. 90년대. 화초를 키우다 다시 중지하다 키우다 중지하다 그러긴 해요. 근데 지금 다시 키웁니다. 이렇게 하고 이 높이를 이렇게 봐봐요. 그러면 거의 다 됐구나 하면 그 다음에 얘를 안 갖다 놓은 줄 알고요. 걱정했어요. 이게 뭐냐면 물론 원예 상태에도 지금 비료가 있어요. 3개월 뒤에까지 간다는. 근데 저는 이 저기 유기질 비료도 또 넣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직접 닿는 게 별로 안 좋다니까 이렇게 하고 다시 아유 안 보였겠다 멀리 가서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얘를 집어넣고 중심에 놓도록 한 다음에 얘가 멀리 있어서 원예 상토를 마무리해요. 그리고 이쪽 방향으로 다시 돌려서 또 마무리하고 안 보이게 찍고 있었나 봐요. 원예 상토를 이렇게 얘가 중심에 있게 놓은 다음에 여기 제 위에다 하는 이유는 뭐 방법은 여러 가지 있어요. 어떤 사람도 탁탁탁 털고 어떤 사람 누르고 그런다는데 저는 그냥 요 화분 높이랑 똑같이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물을 줄때 얘를 이렇게 위로 잡아당기듯이 하고 있고 살짝 잡아당기기도 해요. 예.
그리고 이제 물을 주면 이 흙이 물의 힘에 의해서 쭉 가라앉아요. 그런데 얘를 그냥 놔두면 같이 얘도 가라앉기 때문에 얘는 계속 잡고 있다가 물이 가라앉을 때까지 해요. 그렇게 해서 뿌리의 그 거의 끝, 뿌리 그 부분까지 오도록, 뭐라 그러나, 뿌리가 너무 깊고 뿌리 위로 흙이 막고 하게 않게, 뿌리 바로 그흙 바로 밑에 근접하도록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그렇게 한번 하고 또한번 하면 또 흙이 더 밑으로 또 내려가요. 그리고 이제 세 번까지 하는데 그 사이 간격을 한 30분이나 1시간 뒤. 그거는 그 다음 분갈이 한 다음에 시간 차입니다. 사실은 분갈이 보통 한개 하는 게 아니라 하나 하면 또 저것도 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여러 개를 하게 됩니다. 한 번에 여러 개 하게 되는데, 그렇게 일단 로튼, 아또또 이름 잊어버렸어요. 아 여기 있네. 로튼 디 플로라호야. 예. 로튼 디 플로라호야의 분갈이 끝. 감사합니다.